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21번째 되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이번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센 규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고, 법인을 운영하시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부동산 규제에 많은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1인 법인 투자자들은 이 기습 발표로 인해서 멘붕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법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정부 정책에 반발을 할 수도 없고, 반발을 한다 해도 효과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오늘 이6.17 대책으로 인한 영향과 과연 집값이 잡힐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6월 19일 이전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44곳, 투기 과열 지구는 31곳이었는데 이제 69곳, 48곳으로 늘어났죠.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좋은 취지 아래 경기도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물론 북한 접경 지역과 남한강과 북한강이 흘러서 이 자연 보전 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동부권은 제외되었죠. 그런데 서울과 그렇게 멀지 않은 김포가 빠졌습니다. 이 대책이 발표나자마자 김포의 한 아파트는 3천만 원 이상 가격이 뛰기도 했죠. 경기도 파주나 이 부산 광역시 등 지방 광역시에도 많은 투자자가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자는 취지였는데 또 다른 풍선 효과를 조장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규제 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가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언제든 갑자기 규제 지역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내가 그 부동산을 팔 때도 나와 같은 투자자가 사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실미도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말다 했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는 순간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1주택 세대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게 가능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대출 한도, 세제 혜택이 줄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더욱 세집니다. 여기서 비규제 지역에서 갑자기 투기 과열 지구가 된 인천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등지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굳이 투기 과열 지구에 포함이 되었어야 하나 싶습니다. 비규제 지역일 때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60%까지 가능했는데, 갑자기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40%로 줄고, 전용 85제곱미터의 이하 물건들은 추첨제가 없는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되니까 가점이 낮고 현금 보유량이 적은 신혼부부들은 내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넓어지게 되면 규제 지역 내에서도 입지에 따른 차별화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경기도 과천, 분당, 용인, 기흥이나 인천의 서구가 똑같은 규제를 받는 투기 과열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규제를 받는 동등한 지역이니까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호재가 있을 만한 지역으로 이 규제 지역 내에서도 또 수요가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2차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풍선 안에 풍선이죠. 이 풍선 효과는 규제만으로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분당 등지에 있는 아파트는 규제 발표 이후에 많은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현재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6월 23일부터 당장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약 12만 가구나 되는 주택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죠.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보통 신도시를 조성을 하거나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잡힌 토지에 이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아니면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것이고, 이때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나 인근의 농지를 싸게 사들여서 비싸게 개인들한테 파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 개발 계획이 발표난 이후에
다세대나 상가 같은 건물을 여기다 신축을 하면 그만큼 추후에 실제로 공개발을 할 때 더 많은 수용비용 등이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본래 땅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부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잖아요. 이 구역에 지정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를 할 때 마음대로 거래할 수가 없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 한복판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버리니까 토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아파트나 상가 등의 건물도 실사용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죠. 대지 지분을 주택의 경우에는 5.4평, 상가는 6평 정도를 갖고 있으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 용도로만 취득이 가능하죠. 주택이라면 실제 거주할 목적, 상가라면 실제 영업할 목적만 취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전세나 월세를 낀 형태로는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실제 살 수 있는 집, 즉 임대차 만기가 다가와서 매수자가 실제 살 수 있는 집이나 현재 공실 상태의 집만 거래가 가능하게 된 거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장사를 한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하는 것만 가능하게 되니까 거래가 절대 쉽지가 않겠죠. 가뜩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임차인의 영업이 보장이 되는데 중간에 내보낼 수도 없으니까 금전이 급해도 자신의 상가나 아파트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은 엄연히 내 것인데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말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 아파트 거래 허가구역, 건물 거래 허가구역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원 경매죠.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 거래 허가가 필요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물건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볼 만한 그런 규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무조건 6개월 내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죠. 또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본인이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가 됩니다. 이 서울 시내에 3억이 안 넘는 아파트가 3.5%밖에 안 된다고 하죠. 자기 자본금이 없으면 전세 살면서 앞으로 이사 갈 집을 미리 사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 집을 미리 사두고 학교나 직장 근처에서 전세로 살다가 1년이나 2년 후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괜찮은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미리 사지 말라는 거죠. 전세 만기가 다 되었을 때 당장 들어가서 살 괜찮은 집을 원하는 가격대에 못 구한다면 계속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금 부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담보 대출도 필요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겠습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고리대금업, 사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금 흐름을 강제로 막게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대부업이나 사채, 뭐 P2P 대출 이런 시장이 호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대한 영향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연한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건축을 진행할 수는 없고 해당 건물이 많이 노후되어서 D등급이나 E등급으로 거의 무너질 염려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안전진단 기준을 2차까지 현장 조사를 하면서 더 자세히 보겠다고 합니다. 오래되고 주거 환경이 매우 나빠도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라면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재건축을 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에 더해서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동안 실제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고 합니다. 재건축에서 분양권을 받아서 미래의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
이 현재 가치로만 현금 청산을 받고 끝나는 것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거주 2년을 하지 않았다고 강제로 현금 청산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갑자기요. 이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할 건데 앞으로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대차 3법 중에서 임차인의 주택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4년 동안 살 수 있는 임차인 때문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강제 현금 청산 받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임차인한테 많은 권리금을 줘서 내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이면서 실거주 2년 요건까지 갖춰야 분양권이 나오는 은마아파트, 개포주공, 한보 미도맨션 등의 소유자들은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갑자기 실거주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도 본격적으로 징수할 예정인데요. 이전에 20번의 대책에서도 느끼셨을 테고 이번 6.17 대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는 점은 정부에서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 서울 요지에 있는 지역의 재건축은 분양권을 받기도 어렵고 진행되는 요건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진행이 된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정산적인 가격도 못 받게 하고 또 조합원 수익의 50%를 뚝 떼어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이익은 해당 물건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조합원한테 가는 것이 아닌 정부와 가점이 높고 현금을 많이 보유한 청약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거죠. 재건축 할 테면 해봐라. 진행이 더디면 직권 해제를 시켜버릴 거고 인근 구축이랑 비슷한 시세로 분양을 해라. 그리고 진행이 잘 되면 수익금 절반은 내 거야. 뭐 이런 논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을 이 가상화폐처럼 아무 노력 없이 집주인이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이 가격 상승은 비슷한 양질의 물건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누르기만 해서는 절대 가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급매물이 나오고 보합이 될 수는 있어도 몇 달 안 갈 겁니다. 앞으로 적어도 3-4년 동안 수도권과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를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경우 갑자기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긴 경우는 많겠지만 대세 상승 시장은 계속 갈 겁니다. 지금 밀어붙이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 협소한 토지에다가 소형 주택을 공급하는 걸로는 절대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죠. 그냥 숫자만 많아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서울에 새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비 사업은 필수적으로 건물을 헐고 거기 사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사를 하면서 인근에서 살 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잠깐 동안 동반 상승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많았어요. 이때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그냥 규제 체계만 신경 쓰느라 놓쳤습니다.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거죠. 만약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정비사업을 밀어붙인다면 그에 따른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은 더욱 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시작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시작할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폭등하는 부동산 시장은 바라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그릇된 정부 정책 덕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나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부동산 규제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반복된 규제책 때문에 전세가나 매매가 폭등이 되지 않을까 국내 부동산 시장이 심하게 염려스럽습니다. 이 다음 편에는 1인 법인 투자자에 대한 6.17 대책의 영향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6.17 대책에 대한 제 영상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